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봉사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대표회장 이치임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서대천 목사는 2020년 다시 부흥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가운데 제36대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제1부 취임 감사예배는 준비위원장 정여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은 축사로 회복을 말하면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돕는 부흥사가 되기를 축복한다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즈네이션의 찬양에 이어 교육회장 백종남 목사의 기도에 이어 글로벌 선교 합창단의 특송 그리고 성경 봉독은 서기 최국렬 목사가 전 총신대 총장 정일웅 목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것이 복음 사역의 과제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거기서 믿음도 살아나고 소망도 살아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살아서 실천하고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서 참된 복음이 일어난다. 이 위대한 미션은 주님이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론했다. 이어서 가브리엘 합창단의 헌금 특송 후 증경회장 전석도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침식은 운영회장 강주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직전회장 라성열 목사의 임사 후 공노패 증정 대표회장 양력 소개 및 취임패 증정이 있었다. 대표회장 서대천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총회 합동 부흥사회에 대표회장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먼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며 예수님의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져 온 땅과 온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합동부흥사회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제 마음과 생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마쳤다. 이어서 회장단 및 실무 임원 소개가 있은 후 축사로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화 목사, 증경회장 김조 목사, 증경회장 김종수 목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격려사는 전 농림부 장관 김정진 장로, 증경회장 유연동 목사, 증경회장 설동욱 목사 순으로 각각 이어졌다. 장지영 교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가로 부르고 대표장 서대천 목사에게 축하 유임패 및 축하 케이크 전달, 사무총장 위대한 목사의 강고 후 홍보회장 김용환 목사의 오찬 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에 있어 물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권능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주의 영광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